제품을 소개할 때 사실을 말하지만 스토리로 팔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스토리텔링은 오래전부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도구로 여겨져 왔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여러분의 스토리를 통해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유사나 제품의 효과를 경험하게 하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여러분의 스토리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능숙하게 사용하기 위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유산화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것이 자연스럽고 삶이 더욱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려면 다음 네 가지 방법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브랜드, 스토리, 플랫폼, 참여. 소셜미디어 전문가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의 개인 브랜드는 소셜미디어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끌어줄 것입니다. 개인 브랜드는 여러분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미지 및 느낌들의 집합이죠. 여러분이 제공하는 것은 유산화 제품과 비즈니스의 기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지식, 경험, 가치관, 그리고 유머, 모두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라는 브랜드는 특정 고객의 관심을 끌며 여러분에게 공감하는 고객은 여러분이 제공하는 정보와 생각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매력적인 개인 브랜드를 창조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해보세요. 먼저 아이디어를 찾아보세요. 좋아하는 브랜드를 떠올려보세요. 그것이 회사이든지 그룹이든지 아니면 팔로우하는 개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페이지를 살펴보세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무엇을 제공하나요? 대상은 누구인가요? 어떻게 꾸며놓았나요? 그 다음, 여러분만의 핵심 가치와 브랜드 방향성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핵심 가치,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브랜드를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너 가지 가치를 선택하고 이를 적어두세요. 여러분의 브랜드 방향성은 여러분이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브랜드 방향성 또한 세네 가지를 선택한 다음 적어두세요. 이 핵심 가치와 브랜드 방향성을 결정하셨다면 다음은 브랜딩 문구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브랜딩 문구는 여러분의 정체성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정의하는 한두 줄로 된 간단한 문장입니다. 브랜딩 문구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홍보하는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아이의 엄마로 평생 건강만 생각해온 저는 정신없는 하루를 즐거움으로 채워줄 삶의 방식과 제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건강하고 현명한 20대입니다. 저는 제 꿈을 실현하기 위해 헛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가 한 번에 한 사람씩, 더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다양한 곳을 여행하기 좋아하는 운동 매니아입니다. 저는 여행 중에도 항상 건강하길 바라고 최고의 컨디션이라면 세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꾸준히 알려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개인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시각적인 매체이므로 인기 있는 브랜드는 확실한 시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컬러와 사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여러분 브랜드에 영감을 주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미지를 찾아보세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처음에는 구글이나 포털에서 이미지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 문서로 통합해보세요. 핀터레스트를 이용하면 원하는 이미지를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무드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전처럼 잡지에서 멋진 이미지를 오려 개성 있는 나만의 보드를 만들어보세요.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작성하고 컨텐츠를 만들 때는 여러분의 브랜드 이미지와 방향성을 진실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브랜드에 적합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브랜드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고 정성을 들일 가치가 충분합니다. 휴대폰만으로도 전문 아티스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이미지를 찾는 것 외에도 사진 전문가를 찾아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멋진 사진과 비디오는 많은 단어와 댓글보다 큰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글, 사진 및 비디오를 포함하여 공유하는 모든 콘텐츠가 바로 여러분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과 나눌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품 사용 경험은 훌륭한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경험 또한 훌륭한 스토리입니다. 댓글과 함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거나 링크를 제공하는 것도 훌륭한 스토리입니다. 셀카도 훌륭한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브랜드를 계속 마음에 담아둔다면 고객에게 전달할 스토리를 작성하는 것이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을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파악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소셜미디어의 대부분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하나의 게시글에 몇 줄의 짧은 텍스트만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 자신과 주변의 훌륭한 스토리를 찾아보세요.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고객과 함께하고 싶은 공동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번 주 해결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최근 찍은 사진 중에서 공유하고 싶은 멋진 사진이 있나요? 1년 전에 알았으면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좋아하는 책과 영화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특별히 즐기고 있는 유산화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아래 질문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고객에게 교육과 영감을 주고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고객의 감각을 자극하는 스토리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이미지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진과 비디오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세요. 또한 5W 원칙에 충실한 글을 통해서 내용을 소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질문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토리는 여러분의 소셜미디어의 존재감을 높이는 생명선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훌륭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공유하기 전에 완벽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셜미디어는 여러분의 브랜드이므로 여러분 자신의 스토리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출발점입니다. 스토리를 공유하고 친구들 그리고 고객과 소통하기 원하는 공간이 바로 여러분의 소셜미디어입니다. 페이스북,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및 위챗 등은 수많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대표적인 이름들입니다.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고 인기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가장 적합한 소셜미디어 한두 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잠재 고객들은 대체로 어디에서 시간을 보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적절한 소셜미디어에 대한 선택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스킨케어에 열정적이고 셀라비브 제품이 마음에 들었다면 다양한 소셜미디어에서 셀라비브 스토리를 공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셀라비브 시트 마스크를 하고 있는 사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재밌는 화제로 시트 마스크 사용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활용 팁을 공유하는 비디오나 자신의 경험과 결과를 보여주는 비디오를 올릴 수 있습니다. 링크드인에서는 스킨케어 전문가 수준의 기술을 자랑하고 다른 전문가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여러분 이미지와 맞는다면 이런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소셜미디어를 더욱 자세히 알게 되면 각 소셜미디어에서는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도구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여러분의 고객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목표하는 그룹에 홍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트위터는 해시태그 기능을 통해 공감하는 주제에 대해 빠르고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유산화 이벤트 사진 및 비디오와 같은 재미있는 이미지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소셜미디어는 무료로 무한대의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고 여러분의 스토리를 통해 그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소셜미디어는 나눔과 네트워킹을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이며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진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생을 바꿔줄 제품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여러분의 개인 브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스토리를 작성하는 방법을 마스터했습니다. 원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참여할 시간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참여한다는 것은 고객층을 형성하고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해줄 스토리를 전략적으로 공유하며 고객들과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소셜미디어에 계속해서 스토리를 올리고 고객과의 공감대를 유지하고 대화를 지속하며 고객층을 확대함으로써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를 형성하고 온라인 고객층을 확보하는 기반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규칙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7개의 게시글 중 2개는 자신의 고유 콘텐츠를 업로드하세요. 여기에는 사진, 비디오 및 글이 포함됩니다. 4개는 제3자의 콘텐츠를 공유해도 됩니다. 링크를 걸거나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른 사람의 스토리가 포함됩니다. 출처를 밝히고 해당 콘텐츠에 공감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1개는 유산화 제품에 관한 것을 업로드하세요. 제품 사용 경험 및 효과를 공유합니다. 물론 모든 내용은 유산화 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쉐어 유산화에서 아름다운 사진을 공유하거나 자신의 사진을 직접 업로드해보세요. 제품에 관심이 많다면 쇼핑카트 링크를 공유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세븐 콘텐츠 규칙입니다.
2+4+ 그리고 1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가치와 신뢰를 쌓는 필승 공식입니다. 미리 계획하세요. 콘텐츠를 공유하기 직전에 콘텐츠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주 하루를 정해 모든 콘텐츠를 작성한 다음 계획에 따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콘텐츠를 게시하고 고객이 콘텐츠에 반응할 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여러분의 스토리를 그들의 고객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해시태그 Organic Growth. 사랑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스토리에 관심을 보여주세요. 멋진 자신을 표현하고 즐겨보세요. 이 모든 것에 투자할 시간을 미리 계획하세요. 소셜미디어에 인생을 빼앗길 필요는 없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투자한 시간보다는 일관성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참여에 대한 성공 요인을 분석하세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보세요. 어떤 종류의 스토리가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나? 고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간은 언제인가? 내 콘텐츠는 개인 브랜드에 적합한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소셜미디어 활용팁 및 기술은 무엇인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에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은가? 유산화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최소 시간으로 소셜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는 꾸준한 노력과 약간의 시행착오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머지않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유산화 라이프 스타일을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수많은 고객들과 정기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전화 한 통 없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셜미디어 또한 전화만큼 유산화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음 네 가지 중심축이 살아있는 소셜미디어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브랜드, 스토리, 플랫폼, 참여. 이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몇 번 더 시청하세요. 이 비디오에는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숙지하시면 소셜미디어 프로가 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소셜미디어는 자연스럽게 여러분 비즈니스의 일부가 될 것이고 여러분 자신의 브랜드를 표현하는 매체가 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활동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여러분의 유산화 비즈니스에 더 높은 가치를 더해줄 것입니다. #LiveYusana